누수로 입고된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인데요. 지금 트렁크에도 물이 있죠. 운전석에 지금 물이 많거든요. 트렁크에 이렇게 물이 있고요. 네. 스페어 타이어에도 물이 이렇게 묻어 있죠. 헤드라인 위쪽 커버인데 여기 안에 물도 있고 이물질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보이죠? 아, 제 예상으로는 한 6, 7포인트 정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부터 빨리 찾아서 확인해 볼게요. 네, EX박스 3라고요. 조수석 바닥에 있는데요. 시트 아래요. 여기도 물이 들어가서 망가진 거네요. 후방 카메라가 안 돼요. 티구안 누수로 입고된 차량인데요. 여기 천장에 진하게 남아있는 물자국, 그리고 왼쪽 운전석 쪽으로 흘러내려간 물자국 확인합니다. 이쪽 천장은 깨끗해요. 그런데 여기도 물이 살짝 지나가서 부식된 흔적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철판 이음새 사이에 진하게 남아있는 물자국 확인합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누수로 입고된 차량인데요. 지금 문제점 확인해서 방수도 했고요.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는 물 강력한 청소기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어요. 이게 물이 들어온 지 조금 됐나봐요. 그죠? 이 곳곳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 조수석 쪽인데 여기에 내비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물이 살짝 고이니까 수분으로 망가졌고요. EX박스가요. 이쪽은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요. 운전석은요. 완벽한 청소는 건조는 누수 세차, 시트 탈거하고 매트를 분리해서 열풍기 작업까지 하시고 냄새 제거, 곰팡이 청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캡틴홍이 해드리는 거는 서비스로 매트 위로 올라온 물 제거해 볼게요. 강력한 석션 청소기 이용해서요. 와, 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봐봐요. 이 많은 물이 여기에 지금 고여 있는 겁니다. 바닥에 스펀지에 물이 아주 많이 흡수되어 있어요. 이거 보이죠? 이게 다 물입니다, 물. 네, 지금 10분째 선루프 2열 도어, 그리고 어저께 문제가 있던 이 부분 진하게 아직도 물자국이 남아있죠. 네, 여기 문제 없는 거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이제 트렁크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테스트할 겁니다. 티구안은 트렁크 쪽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한 번 더 테스트, 3차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10분 동안 테스트합니다. 어제 문제가 됐던 부분 완벽하게 방수된 거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 물자국이 있는데 여기도
전혀 문제 없는 거. 그리고 혹시나 다른 부분들 깨끗하죠? 이러면 티건 누수 방수 수리 마무리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누수는 장비빨 캡틴